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요즘 옷 입기 참 애매하죠. 아직은 추운데 두꺼운 패딩이나 코트 입기는 좀 그렇고요. 이럴 때 필요한 아우터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3월에 입기 좋은 아우터 베스트 4를 알아보고요.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3월에 패피들이 가장 많이 입는 아우터는 가죽 재킷입니다. 컬러는 블랙이 압도적이고요. 블루종이 좀더 트렌디한데 테일러드나 점퍼 스타일도 좋습니다. 이너에는 헤일리 비버처럼 스트라이프 폴로 셔츠를 입으면 힙하고 트렌디하고요. 화이트 티셔츠를 입으면 가장 쉽고 데일리합니다. 가죽 재킷을 데일리로 입을 때 하의는 블루 데님이 답이에요. 실루엣은 취향대로 고르시고요. 헤일리 비버처럼 보이프렌드 핏으로 헐렁하고 길게 입고 코가 뾰족한 부츠를 신어도 좋고요. 발목 길이로 짧게 입고 양말에 로퍼를 신어도 좋습니다. 벨트를 해주면 좀더 꾸민 느낌이고요. 하이웨이스트에 플레어 핏으로 길게 입고 뚱뚱한 운동화를 신으면 트렌디합니다. 이번 봄에는 플레어 핏이나 부츠컷이 많이 보일 조짐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보온을 위해서는 차정원님이나 윤서진님처럼 그레이나 블랙 카디건을 레이어드 해주면 좋겠죠? 가죽 재킷을 좀더 산뜻하게 입고 싶다면 화이트 팬츠를 선택해주세요. 지난달에 보여드린 켄달 제너처럼 화이트 데님을 입으면 캐주얼하면서 포멀한 미스매치 무드도 낼수 있고요. 카고 팬츠도 트렌디합니다. 이너는 블랙으로 가죽 재킷과 컬러를 통일해주세요. 화이트 팬츠의 실루엣은 와이드가 여전하고요. 길이도 길어요. 켄달 제너처럼 미디가 길고 여유 있는 실루엣에 코가 뾰족한 키트니를 신으면 좀더 힙한 느낌이고요. 레이아 스페츠처럼 슬림 스트레이트 핏을 길게 입고 운동화를 신으면 스트리트 무드가 나죠. 실버 슈즈도 여전히 힙합니다. 이번 봄, 여름에도 실버는 트렌디하니까 참고해주세요. 하의에 블랙 미디 스커트를 입는다면 티셔츠와 신발은 화이트로 대비를 주세요. 심플한 블랙 앤 화이트가 트렌디하기도 하고요. 가죽 재킷은 캐주얼하고 미디 스커트와 플랫은 포멀해서 미스매치 연출입니다. 여유로운 화이트 이너와 블랙 슬랙스에 브라운 로퍼로 포인트를 주세요. 상하이 모두 여유로운 실루엣이라 멋스럽죠. 테일러드 가죽 재킷에 사이드 배색이 들어간 슬랙스, 앞코가 뾰족하고 굽이 낮은 펌프스까지 올 블랙 룩이고요.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캐주얼한 듯 포멀한 미스매치 연출이죠. 이렇게 블랙 가죽 재킷에 하의를 블랙으로 입을 때는 이너는 화이트나 블랙을 입으면 쉽습니다. 블랙만큼은 아니지만 브라운 가죽 재킷도 많이 보이고 멋스러운데요. 화이트 티셔츠에 발목 길이의 슬림한 블루 데님, 흰 양말과 블랙 로퍼를 더하면 캐주얼한 데일리 룩으로 좋고요. 벨트를 하면 좀더 꾸민 느낌이에요. 이너와 팬츠를 화이트로 통일하고 컬러풀한 체크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포인트를 주면 룩에 생기가 돌고요. 어깨에 두른 그린 스웨터는 체크 셔츠에 있는 옐로우 그린과 톤온톤인데요. 무리 없이 잘 어울리죠? 브라운 벨트와 베이지 운동화는 가죽의 브라운과 톤온톤이고요. 브라운 가죽 재킷에 블랙 이너를 입을 때는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적게라도 화이트를 넣어주세요. 브이넥 스웨터에 흰티 살짝 보이죠? 블루 데님의 벨트는 가죽 재킷과 같은 컬러인 브라운으로, 구두와 가방은 블랙으로 통일했어요. 이너와 하의를 블랙으로 통일하고 중간 아우터로 화이트 셔츠를 추가했는데 화이트의 면적이 커지니까 밸런스가 더 좋죠. 보온성도 챙기고 룩의 포인트가 됩니다. 셔츠의 단추를 깊게 풀어준 것도 무심하게 예쁘죠. 올봄에는 화이트 셔츠를 이런 식으로 입어보세요. 화이트 배색의 스카프도 한끗 다른 연출이고요. 포멀한 샤넬백을 크로스로 맨 것까지 역시 프렌치 시크의 끝판왕 레이아 스페즈입니다. 3월에 가죽 재킷만큼 많이 입는 아우터는 울 블레이저예요. 그 중에서 올봄에는 길이가 긴롱 재킷이 새로운데요. 컬러는 블랙,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같은 기본이고요. 연출법은 드리스 반 노튼이나 더 로우처럼 럭비 셔츠와 후디 같은 스포티한 아이템을 섞어서 미스매치 해주세요. 구찌처럼 쇼츠와 코디하는 것도 트렌디합니다. 릴리 로탄처럼 터틀넥에 데님 셔츠와 청바지를 입는 데님 온 데님도 추천합니다.
청바지를 짧게 입고 앵클 부츠를 신어도 예쁘죠? 발빠른 페피들의 롱재킷 코디도 보면 컬러는 역시 베이지나 카멜, 블랙 기본이고요. 베이지 롱재킷은 스트라이프 셔츠와 청바지로 데일리하게 입었어요. 이것만으로 추우니까 스웨터 둘러주고요. 이번 시즌에는 스트라이프 셔츠를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카멜 재킷에는 화이트 터틀넥에 V넥 네이비 스웨터, 블랙 팬츠, 앞코가 뾰족한 블랙 펌프스로 클래식하게 입었죠. 이 룩에서도 화이트가 여백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터틀넥은 얇은 소재를 골라주세요. 네이비 스웨터가 부담스러우면 블랙이나 그레이도 좋고요. 블랙 재킷, 그레이 스웨터, 카멜 팬츠, 기본 컬러만으로 시크하죠. 스웨터 밑단에 보이는 흰 티셔츠나 롤업한 팬츠의 화이트 액센트가 룩을 좀 더 풍부하게 합니다. 가방이나 신발은 블랙이지만 스웨이드와 페이턴트로 질감의 변화를 주는 포인트도 참고하세요. 줄리안 무어처럼 롱재킷, 스웨터, 팬츠, 가방 모두 블랙으로 통일하고 신발만 화이트 운동화로 포인트를 줘도 미니멀하고 좋습니다. 노멀한 블랙 재킷을 데일리하게 입는 방법은 블루 데님과의 매치예요. 워싱은 연청에서 중청 사이가 좋고요. 실루엣은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 옷 입기 가장 좋지만 와이드나 플레어 취향대로 입으면 됩니다. 길이는 길어야 트렌디하지만 발목 길이의 발레리나 플랫을 신어도 트렌디해요. 재킷 코디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셔츠와 스웨터를 레이어드하는 거예요. 스웨터는 V넥이나 라운드 둘 다 좋고요. 클래식하고 레트로한 연출이라 이번 시즌 많이 보일 거예요. 좀 더 따뜻해지면 재킷 없이 입어도 좋아요. 금장 버튼이 달린 재킷이 트렌디해요. 각진 어깨와 오버사이즈도요. 이너에 티셔츠만 입고 스웨터는 어깨에 걸치는 연출, 옷 좀 입는다면 기본이고요. 오버사이즈의 블랙 재킷에 화이트 셔츠를 무심하게 연출하고 블랙 부츠를 신으면 시크한 데일리 룩으로 그만이에요. 가방은 옆구리에 끼우듯 들어야겠죠? 블랙 재킷 다음으로 많이 입는 컬러는 베이지와 브라운이에요. 클래식한 체크 패턴도 좋고요. 베이지 재킷의 이너와 하의는 화이트로 통일하고 삼바 웨일즈 보너 운동화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빈티지한 화이트 데님이라면 더 근사합니다. 중청 워싱의 청바지도 쉽고 클래식한 선택이에요. 발목 길이 청바지에는 메리제인이나 부츠를 신어보세요. 어깨에는 재킷과 같은 컬러의 스웨터를 둘러서 캐주얼하게 입어도 좋고요. 프릴 디테일의 블라우스와 V넥 스웨터를 겹쳐 입고 벨트까지 하면 포멀한 룩으로 좋습니다. 초봄에 재킷을 입는 방법으로 가죽 재킷을 레이어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슬림하고 부드러운 가죽 재킷이 있다면 시도해보세요. 체크 패턴의 포멀한 재킷에 레터링 프린트가 있는 캐주얼한 티셔츠와 볼캡, 존재감 있는 80년대 스타일 링 귀걸이, 트렌디한 웨스턴 부츠, 키링을 단 버킨백까지 트렌디한 미스매치 룩으로 최고입니다. 초봄 아우터로 트렌치 룩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이번 시즌에는 블랙 트렌치가 트렌디합니다. 화이트 와이 코디가 가장 트렌디한데 저렇게만 입으면 초봄에는 얼어 죽겠죠. 컬러만 참고해서 따뜻한 4월 말, 5월에 입으면 좋겠고요. 더 로우처럼 빨간 신발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기억하셨다가 활용해보세요. 스트리트 볼게요. 블랙 터틀넥, 블랙 데님, 블랙 부츠, 올 블랙에 버건디 토트백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볼드한 귀걸이도 눈에 띄는 포인트고요. 옷이 미니멀해지면 존재감 있는 주얼리나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 좋습니다. 올 블랙에 어두운 그레이 머플러로 보온성을 높여도 좋겠죠. 혹은 그레이와 베이지, 브라운 코디도 좋습니다. 스웨터 안에는 화이트 반팔 티를 레이어드하면 따뜻하게 트렌치를 즐길 수 있어요. 트렌치 코트의 컬러는 베이지나 카멜이 기본이죠. 코디템은 데님이고요. 초봄에는 따뜻하게 스웨터와 티셔츠를 레이어드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브라운 스웨이드 토트백에 버건디 로퍼까지 이번 봄 트렌디한 클래식템들입니다. 버건디 스웨터에 청바지, 다시 버건디 운동화로 통일감을 주고 어깨에 스웨터를 한 번 더 둘러주는 코디도 참고해보세요. 크리미한 토트백이 포인트가 되고 있죠? 와인 스웨터를 입었으니까 어깨에 두른 스웨터는 모든 컬러를 잘 받아주는 그레이를 선택했고요.
하정원님처럼 컬러가 달린 카디건과 화이트 긴팔 티, 와이드한 화이트 데님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폴로 셔츠를 필두로 컬러가 달린 니트류도 트렌디하니까 참고하세요. 블랙 양말과 블랙 앤 화이트 운동화로 상의와 통일감을 주고 가방은 트렌치와 톤온톤으로 브라운 들었어요. 역시 옷잘 입는 차정원님입니다. 네피가 달린 트렌치도 초봄에 입기 좋죠. 한동안 종아리 길이 이상의 긴 길이가 트렌디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길이가 공존한다는 거. 다만 실루엣은 여유 있어야 트렌디하고 멋스러워요. 네피 있는 트렌치를 입었다면 셔츠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목 길이의 블루 데님에 블랙 부츠도 참고하시고요. 숄더백의 컬러는 트렌치와 톤온톤이 되는 카멜 브라운을 선택한 것도 영리한 선택이죠. 베이지 트렌치에 짧은 청바지를 입고 플랫넬 체크 셔츠를 레이어드 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셔츠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트렌치에도 셔츠를 중간 아우터로 활용해보세요. 발목이 드러나는 청바지에 메리제이는 트렌디하고요. 초봄에는 코트도 입을 수 있는데요. 핸드메이드로 얇고 가벼운 코트가 좋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후디하는 아이템의 컬러나 소재가 가벼워야 하고요. 연출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오랜만에 그레스 가넴이네요. 화이트 셔츠와 인디고 데님, 가방과 신발은 코트와 톤온톤으로 입었어요. 보통 봄에는 연청이나 중청이 좋은데 올봄에는 인디고가 트렌디해요. 청바지 워싱 신경 쓰지 말고 입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 셔츠의 단추를 풀어서 목선을 드러내면 가벼워져서 초봄에 입기 좋습니다. 셔츠의 컬러 화이트도 한몫하고요. 헤어 컬러하고도 잘 어울리죠? 흰색은 색감이 없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흰색을 잘 활용해주세요. 작은 골드 링 귀걸이도 포인트가 되고요. 캐주얼과 포멀을 미스매치한 클래식 룩입니다. 블랙 코트에는 화이트 티셔츠와 화이트 데님을 입어보세요. 화이트로 통일하면 길어 보여서 좋고 색을 덜어내서 초봄에 입기에도 좋아요. 벨트를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가방은 블랙, 길이가 긴 데님에 누디한 샌들힐을 신었는데 발을 드러내면 코트를 입어도 가볍습니다. 어디든 피부를 드러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발목 길이의 데님 팬츠에 앵클 부츠를 신어도 좋고요. 가방을 브라운으로 들면 한 끗 다른 포인트가 됩니다. 이너에는 흰티를 입고 블루 데님을 입어도 가볍죠. 블랙 벨트를 하면 단정하고 운동화를 신으면 캐주얼해집니다. 취향에 따라 디스트로이드 데님을 입어도 되고요. 청바지에 데미지가 있으니까 가방과 신발은 심플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블랙 코트에 스트라이프 셔츠와 유연한 팬츠를 입었어요. 블랙 양말과 로퍼를 신고요. 셔츠의 블루와 카멜이 비슷한 톤이어서 잘 어울리죠. 셔츠를 빼입해서 한결 여유로운 느낌이고요. 바지의 소재도 내추럴하죠. 어깨에는 스웨터를 둘렀는데 코트 컬러와 묻혀서 답답하지는 않아요. 셔츠의 단추를 풀어 목 라인을 드러내면 가벼운 옷 입기가 되고 이너와 하의의 소재가 얇으면 코트를 입어도 무겁지 않은 룩이 됩니다. 또 하나 초봄에 코트를 입는 방법은 V넥 스웨터로 목 라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지의 컬러도 화이트라 가볍죠. 어깨에 두른 스웨터는 룩의 디테일이 되기도 하고 혹시 모를 아침 저녁 추위도 대비할 수 있죠. 존재감 있는 심플한 목걸이와 귀걸이를 했는데 감각적이네요. V넥의 레드 스웨터로 강렬하고 트렌디한 포인트를 줘도 좋습니다. 가방은 연체로 미스매치하고 운동화를 신으면 캐주얼하면서 포멀한 초봄 코트룩이 됩니다. 레드가 강렬하니까 목걸이는 생략하고 존재감 있는 귀걸이를 했네요. 3월에 코트를 입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짧은 코트를 입는 거예요. 재킷 같은 코트인 거죠. 이너와 하의에는 가장 가벼운 컬러인 화이트를 입고요. 가느다란 블랙 벨트, 키튼 힐에 뮬을 신었어요. 데님 밑단 보세요. 접은 듯 만 듯 무심하게 연출했다는 거. 재킷 같은 코트는 각진 어깨에 오버사이즈고요. 블랙 앤 화이트로 트렌디함도 잊지 않았어요. 네, 2024년 초봄 핵심 아우터별 코디 포인트 어떠셨어요? 3월에는 봄을 느낄 수 있는 파스텔 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취향에 따라 예쁘게 입어보세요. 감사합니다.